끊어줘야 됩니다. 네. 자, 강하게. 야, 좋아요. 네. 빠질 틈 없습니다. 연속 4득점. 이 팀전이란 건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약간 좀 시무룩한 팀 분위기에 한 선수가 또 이렇게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날라주면 예. 기분 좋게 해주면 또 팀 분위기 순식간에 또 바뀌죠. 그런 경우를 전기리그에도 참 많이 봤어요. 네. 세트를 뭐 두 세트를 내줬다. 그래도 이 세 번째에 나온 이 카시토코스타 선수가 얼마든지 팀 분위기 바꿀 수 있는 네,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옆 돌리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첫 공격에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연속 5득점. 네, 지금 뭐 원뱅크 넣어치기도 그렇고 앞에 그 1, 2점 그 다음에 원뱅크 넣어치기 지금 이런 공 기가 막혀요. 지금 이런 공이 어디 떨어뜨리면 되는 건 아는데 그 맥시멈 회전을 다 주고 거기 떨어뜨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정교하게 두께를 또 맞춰야죠.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옆돌리기입니다. 아, 여기서 지금 빠졌네요. 이거 너무 얇아서 빠진 거거든요.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인도 놀랐어요. 지금 옆돌리기 그대로 빠져나가나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네. 지금 일단 닿았다라고 네. 인정이 됐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번엔 셌습니다. 네. 네.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판정이 쉽지는 않은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일단 연속 6득점입니다. 확실히 빨간색 그 당구대 천에서는 심판들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도 5 쿠션의 상황이었는데 정말 근소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축구 같은 경우는 공에다가 뭐 센서를 넣어가지고 머리에 닿았다 안 닿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또 뭐 반자동 VAR 시스템까지 도입됐고요.